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워싱턴 DC 한복판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 자리 잡은 SBS 워싱턴 지국입니다. 저는 김용태고요. 네, 저는 남승모입니다. 네,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석 달이 조금 넘었는데 미국 사회가, 미국 정치권이, 미국 언론이 가장 뜨겁게 관심을 보인 국제적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충돌입니다. 오늘 이 문제 긴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정치 외교 전문가 소유공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미국 사회, 미국 언론, 미국 정치권이 이렇게 이스라엘 문제에 적극적인 이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역사가 있습니다. 75년 전 한국과 같이 1948년에 건국된 이스라엘은 미국 없이 건국이 힘들었죠. 거의 불가능했죠. 그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어느 정도 반대 세력이 많았냐면은 당시 세계 2차 대전의 영웅이었던 조지 마셜 장군이 그 당시 국무장관이었는데 그 제일 존경하는 마셜 장관님께서도 반대했는데 트루먼이 우기고 이거를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을 미국 사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때 많았어요. 그리고 마셜 장군은 그 당시 트루먼이 48년, 그때 48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대선을 앞두고 이게 좀 정치 플레이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상대방 편이 뉴욕 주지사, 공화당 주지사였는데 그 당시 48년만 해도 뉴욕에는 유대인 표가 거의 300만 명 가까이 있어가지고 마셜 장군은 좀 이게 언론 그 정치 플레이가 아닌가 해가지고 반대를 했답니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스라엘이 건국됐고 건국 선언을 하고 11분 만에 뭐 미국에서도 뭐 받아준 거고요. 사실상 뭐 기다렸다가 뭐 승인을 해준 셈인데 그 이후에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계속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48년에는 거의 냉전 시대가 시작된 상태고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데 중동이 한반도처럼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의 싸움에 싸움터가 뭐 다를 게 없었지 않습니까? 소련은 그 당시 시리아, 이집트를 지지하고 미국은 저절로 이스라엘을 밀 수밖에 없게 됐고 그리고 이어서 70년대는 들어와서는 이란에는 아야톨라 코메니가 오면서 미국하고 붙으면서 레바논하고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대리 싸움이 된 거죠. 이란하고 미국에. 그래가지고 그건 계속 이어간 거죠. 그래서 미국은 감싸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죠. 거의 75년 동안.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거의 미국의 맹방, 가장 친한 친구가 이스라엘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흔히 이제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고 또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치권이 아주 민감하다 뭐 이런 흔히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정계하고 언론에서는 친이스라엘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이번에도 느낀 건데 이렇게 워싱턴에서는 중립성을 못 지킨 거는 분명해요. 영국의 BBC 방송은 테러리스트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렇게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쪽의 의견은 테러리스트라는 단어를 쓰자마자 한 편을 찍었다는 게 BBC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이 갑자기 건국되면서 자기 땅을 잃고 거기에서 자기네 국가를 세우겠다는 사람들의 어떤 무장투쟁, 물론 뭐 민간인에 대한 건 문제가 되겠으나 예. 근데 그들의 투쟁 자체를 무조건 테러라고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BBC가 그런 스탠스라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영어로 표현하면 one man's terrorist is another's freedom fighter. 한 사람한테는 테러리스트는 그 다른 나라 사람은 국가 영웅이에요.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BBC도 그걸 인정하고 그래도 중립성을 지키려고 그렇게 비판을 지금 받아가면서도 테러리스트는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하마스와 네. 관련. 그러면 미국에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목소리 이런 걸 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듣기가,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는 듣기 어렵거든요. 뭔가 이스라엘 비판은 굉장히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지난 75년 사이에 그 유대인 비판은 거의 인종차별급으로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비판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특별히 여야가 친이스라엘에 대한 건 분명히 일치니까 이렇게 유럽하고는 너무 다른 분위기입니다. 여기서는 이게 이스라엘 비판하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들어서면서
사법부 무력화하는 이제 그걸 시도하면서 지금 바이든 정부랑 약간 좀 충돌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이번 사태하면서 싹 다 묻힌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건? 공화당은 이스라엘 지지는 꾸준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 대신 민주당은 최근에 와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친 이스라엘 그 세력이 어떻게 보면은 네타냐후의 장기 집권 거의 16년 넘게 장기 집권의 탓이 있고 그리고 네타냐후가 이끄는 우익 정부들은 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감싸줄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을 내주니까 힘들고 그리고 또 젊은 층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와 달리 그래가지고 그런 영향도 있고 얼마 전에 갤럽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민주당 저기 사람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좀 팔레스타인에 동정한다는 거는 민주당 내에서는 49%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38%는 별로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좀 친 팔레스타인도 요즘 좀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생전에 없었던 회교 하원 의원들이 좀 몇 명 당선되면서 이렇게 좀 민주당도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뭐 이번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 소리 한 몸으로 네, 한 목소리로 된 거죠. 또 미 정계에서는 이스라엘을 무시 못하고 친 이스라엘인 이유 중 하나는 또 의원들이 많이 당선돼요. 유대인 의원들이 지금 현재 상원에는 100명이 있는데 그중 9명이 유대인교입니다. 인구에 비하면 막 목소리가 큰 거죠. 미국 인구에는 2%인데 9명이 상원의원이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크겠어요. 그런데 꼭 유대인 정치인이라고 친 이스라엘은 아니거든요. 뭐 버몬트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사람은 되게 유명하게 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그 사람은 가사 지구를 지붕 없는 수용소로 비교했어요. 지금 가자 지구에 봉쇄해가서. 그런데 대부분은 친이스라엘이죠. 그러면서 그 친이스라엘이 거의 못 박혀 있는 상태죠. 지난 75년간 항상 꾸준히 유대인 정치인들도 많고 다 친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만 반대하면은 좀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미국 내에서 어떤 그 유대인 권력이라는 게 금융 뭐 아니면 이제 정계 이런 데 뿌리 깊이 박혔다는 음모론에 약간 가까운 정도의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죠. 실제 표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표는 뭐 옛날 생각하는 플로리다 같은 거는 진짜 유대인 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경합주 플로리다가 경합주였으니까 그 말이 나왔는데 이제는 거의 공화당이 먹고 있어서 경합주가 플로리다는 아니니까 유대인 표는 플로리다는 적용이 안 되는데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 같은 사람은 재선을 앞두고 경합주를 따지면은 그래도 아리조나 네바다 같은 주는 유대인 표가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번에도 되게 적극적으로 나온 이유 중 하나로 꼽힐 수 있죠. 그러면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유대인 표를 남는 한 몇 대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숫자는 바뀌는데 보통 7대 3 민주당 7 공화당 3 유대인 표는 그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거 좀 재밌네요. 왜냐하면 공화당은 일방적인 지지고 민주당은 가끔가다 딴소리를 한다는데 오히려 유대인 쪽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많은 거네요. 그렇죠. 훨씬 많죠. 왜 그런 거죠? 역사도 있고 그리고 또 주로 사는 데는 뭐 항상 뉴욕하고 캘리포니아 산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뉴욕하고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주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2차 대전 그걸 겪은 유대인들은 그래도 좀 뭐라 그러지 민주당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외교 정책 그런 거 특별히. 그래서 좀 다를 수밖에 없죠. 아까도 살짝 얘기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돈줄, 정치 자금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다. 이런 생각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 그것도 좀 힘든 대화인데요. 미국에서도 좀 많이 피하는 대화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유대주의라는 주장을 많이 그 얘기를 꺼내자마자 봤거든요.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데 유대인 정치 자금 뿌리는 건 사실이에요. 뭐 민주당 쪽에서는 한국에서 다 아는 소로스, 공화당 쪽에서는 그때 삼성과 관련돼 있는 엘리엇 그런 사람들이 공화당에 정치 자금을 많이 저기 뿌리는데 그런 영향이 많죠. 그 대신 정치 자금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표가 중요한데 정치 자금 뿌리는 거는 저기 분명하고 그래서 정치 자금을 뿌리는 도중에 APEC 같은 단체가 저기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APEC이라는 거는 미이스라엘 저기 공공정책위원회 네. 미국의 좀 친이스라엘 단체의 역할을 리더로 하고 있거든요. 걔네들이 또 뭐 자금도 잘 모으고 정치판에서 잘 활동을 하고 지금 친이스라엘 그 지지 그거를 지금 유지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정치인들에게만 돈이 정치 자금이 가는 게 아니라 이런 APEC 같은 단체도 많이 기부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막 대놓고 지적하기는 조금 더 민감한 문제. 미국에서는 워싱턴에서는 특별히 민감하죠.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 사태가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트럼프한테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봐요? 뭐 당연히 지금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한테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은 거리를 두고 있던 네타냐후와 좀 친이스라엘이라고 좀 볼 수 어려웠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바이든 행정부가요. 바이든 행정부가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내년 2024년에는 이스라엘은 가겠다. 그 대신 네타냐후는 백악관에 초대 안 했지 않습니까? 초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우익 정부를 이끄는 네타냐후를. 그 대신 뉴욕에서 만났죠. 그 유엔 총회. 그래가지고 그런 걸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재선 앞두고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는 듯이 친이스라엘 그걸 정책을 보여주면서 그 중요한 유대인 표, 7대 3인 유대인 표를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이번 사태는 좀 바이든 대통령이 좀 자기한테 유리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번 사태가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다. 왜냐하면 자기가 있을 때는 아브라함 협정을 해서 성공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은 가장 중요한 종주국인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은 이제 실패까지는 아니지만 중단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트럼프한테 공격 기회가 되는 거 아닌가요? 공격 기회가 되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며칠 사이에. 그래서 그것도 이어갈 것 같고. 근데 워낙 지금 비판한 게 너무 많아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좀 여론이 따를까 좀 궁금합니다. 양측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겠는 거예요. 아, 그럼요.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네타냐후가 뭐 사법부도 자꾸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보수 우익 어떻게 보면 반민주주의 쪽으로 가려고 해서 그동안 썩 친하게 지내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못해서 저렇게 됐어라고 공격하면서 또 유대인들의 표심을 자극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랄드 포드함인가요? 항공모함 제일 큰 거, 세계 최대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그 항공모함도 보내고 뭐 전투기 편대도 늘리고 아이젠하워 항공모함도 또 추가로 보낸다 이러고 있고요. 이런 식의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어디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당장 무기 지원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의회에서는 지금 방패망, 대공 방어망 같은 거죠. 네. 미사일 재충전 해야 된다는 저기 말이 많아가지고 의회에서는 거의 20억 불어치 지원을 해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또 나오는 소리가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이언돔이 10개가 있답니다. 10개가 있는데 미국은 지금 안 쓰는 게 2개가 있는데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것까지조차 이스라엘 보내자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총 12개. 10개 가지고 안 된다. 2개를 더 보내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원은 진짜로 야망이 있으면은 군사동맹. 군사동맹이 없거든요. 조약이 없어요.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그래가지고 그걸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대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75년간 조약이 없는 거예요. 군사 조약이. 그게 좀 애매한데 분명히 누구나 맹방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미국은 동맹국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조약은 없는. 그게 약간 좀 애매한데 왜 그런 건가요? 우선 미 국방부하고 정보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우리는 싸움 잘하는데 굳이 동맹 국가가 되고 군사 연맹을 맺으면은 우리가 갑자기 을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큰 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지난 75년간 무기 지원만 해주면은 그냥 우린 잘 싸울 수 있어 중동 국가들 싸움 못해 그런 사고 방식이 있어가지고
미국하고 이스라엘에서 동맹 조약을 원하는 세력도 있지만 반대하는 세력도 꽤 많습니다. 그럼 국방부나 정보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주변 아랍 국가들을 자극할까 봐 그런 건가요?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국방부도. 그래도 뭐 지금 캠프 데이비드 70년도 카터 대통령의 저기 그 지원으로 군사 그런 걸 다 이집트에다 제공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나 이라크, 사우디 거기 다 지원하는 게 많잖아. 그런 관계들이 많으니까 그거들을 유지하고 싶으면은 국방부도 좀 거리를 두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정식으로 조약을 맺어서 한미 동맹처럼 조약을 통해서 동맹을 맺는 것이 익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판단이 있는 거군요. 그리고 미국은 1960년 일본 이후로는 군사 조약을 맺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좀 힘들어요. 군사 조약을 맺는다는 것을 국민을 설득하는 건. 그럼 지금 어쨌든 뭐 항공모함도 바다에 보내고 비행기도 늘리고 탄약도 주고 미사일 요격 무기도 계속 주고 있는데 뭐 미국은 지상군을 파병할 계획, 군사 작전 계획은 없다. 뭐 계속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항공모함 같은 걸 보낸 거는 가자 지구를 폭격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주변 나라들, 뭐 시리아, 레바논 같은 나라들을 경고하는 거죠. 이란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참여하지 말라. 너 참여하면 우리 항공모함이 지금 한 대 있고 두 대까지 갈 수 있으니까 너는 조심하라. 그런 경고 메시지죠. 그러니까 덩치 큰 사람이 뒤에 가서 서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싸움에 이게 관여하지 않지만. 이걸 확대하는 걸 방해하는 거죠. 미국은. 실제로 그런 식으로 군사작전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미국이? 중동에서 분쟁이 났을 때? 뭐 당장 지난 몇 년 사이 시리아에서는 미군이 들어갔잖아요. 그 시리아의 시브워 때문에 미군이 참여나 하긴 했지만 지난 40년간 1983년 이후로 주 레바논 미국 대사관 폭파 이후로는 파병을 안 합니다. 미국은. 그게 사실이고 이번에도 진짜 파병하기는 힘들 겁니다. 이스라엘의 미군.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실은 이 사태 이전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뭐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문제까지 엎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이스라엘에 집중하느라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 아니다 두 개를 패키지로 묶어서 백악관이 공화당하고 딜을 거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백악관 입장은 지금 세 개다 우크라이나 대만하고 이스라엘 지원을 묶으려고 해요. 공화당은 좀 반대하는 세력이 하원에는 있지만 상원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대하는 세력은 있을 겁니다. 미의회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좌익 의원들이 반대할 거고 공화당 쪽에서도 그 리베테리언 자유지상당 세력 계열 사람들도 반대할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래서 좌익 우익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건데 그런데 이게 쉽진 않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는다는 건 또 다들 기억을 못 하시지만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인 나라를 지원하면서 유대인 대통령을 다른 나라 우크라이나 유대인 대통령을 안 도와준다는 건 좀 그게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원 예산은 뭐 여야 이견이 없을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공화당 특히 강경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패키지로 묶이면 오히려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높을 수밖에 없죠. 백악관에서는 오히려 약간 당근으로 국경 안보 예산 공화당이 세게 얘기하고 그걸 거기다 같이 얹어가지고 세 나라 지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거기다가 이제 국경 예산까지 묶어서 요거를 좀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예산을 낼 거라고 당근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공화당 세력에 주는 당근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재선 앞두고 여론조사 따지면서도 그게 필수라고 생각하는 백악관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뉴욕타임스인가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친 것 자체가 미국의 영향력 약화, 그러니까 다국체제로 가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 여기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미국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은 신호탄이라는 게 있다면은 하마스가 당연히 이스라엘한테 신호탄이 있고 서안 지구를 집권하는 팔레스타인의 파타 당의 신호탄이 아닌가 싶어요.
공격을 분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술적으로 거의 완벽한 공습이었지 않습니까? 하마스의 공습이. 네. 거의 완벽한 공습이었고, 그래서 뭐 이란 같은 나라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지금 하마스에 거의 이 작전에 2,000명 정도, 최소한 2,000명이 참여했는데 리크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 존경받고 무서워하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들도 모르게 신벳, 모사드, 방위군 정보부까지 세 그 정보기관들도 모르게 공격을 했다는 거는 그건 더 신기하고, 얼마 전에 하원 외교위원장이 그 말을 했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집트의 정보부 무카바라시 공격 3일 전에 경고를 했다 이스라엘에.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거는 거의 9.11 진주만급 참사죠 이스라엘한테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누구였더라? 설리반한테 질문하면서 완벽한 정보 실패인데 이거 책임 어떻게 질 거냐 그랬더니 일단은 이 사태부터 지난 다음에 논의할 부분이다 라는 말은 미국에서도 뭔가 책임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 보죠. 미국의 책임론보다는 지금 네타냐후가 어느 정도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네타냐후 비판이 더 크죠. 지금 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참사가 너가 그렇게 저기 안보를 중요시하는 총리가 이렇게 이런 제일 큰 참사를 당할 수 있냐 하면서,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연립 정부를 만든 거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못 버티니까 그래서 하마스랑 싸우는 기간에는 지금 여야가 한 정부를 만든 거죠. 임시 정부를. 지금 아시다시피 저기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수교 맺는데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하마스 쪽에서는 파타가 사실 그 팔레스타인 어토리티라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데인데, 걔네들이 지금 협상하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 건진 게 없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교를 앞두고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파타 같은 것도 지금 팔레스타인 대통령이 거의 87세이고 그래도 이제는 언젠가 세대 교체가 있을 거니까 좀 타이밍이 좀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수교를 앞두고 공격하면은 사우디는 무조건 팔레스타인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하마스는 이란하고 사우디 지지를 받는 거니까 그렇게 됐어요 현실은. 그래가지고 신호탄이라는 게 미국보다는 이스라엘하고 파타한테 보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중동 정책 외교를 펼쳐왔는데 이번 공습으로 인해서 그 계획에 결정적 차질이 생긴 거는 맞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지켜봐야죠. 얼마 전에도 저기 사우디의 왕세자 MBS가 저기 이란 대통령하고도 전화 통화도 하고 그런데 그건 생전에 없는 일이거든요. 보기 힘든 드문 일인데 하마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번 이 사건이 미국의 어떤 영향력 약화라고 보는 거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영향력 약화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좀 뭐 좋다기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기회를 삼아 파워를 과시할 거고 재선에도 좀 도움이 될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미국 사회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문제에 적극적인지 또 앞으로는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